이렇게 넓은 길을 출근하던 중에 역주행 할 수가 있나? 일로 타기도 어렵겠다, 그지? 응? 차 돌았나? 아니 어떻게 역주행? 일로 타기도 너무 왔나? 너무 왔나? 여기 왼쪽에서? 근데 넘어올 수가 없지. 오! 뭐야? 오! 와, 어머. 온다고요? 이게 뭐 영화 같은 장면. 날라왔어. 어떻게 차가 저렇게 날라오지? 어디서 날라온 거지? 지금 이쪽만 하더라도 한쪽에 네 개 차로죠? 저쪽에 또 하나 합류되는 차로까지만 다섯 개 차로죠? 여기서 저기 역주행 오는 차. 오. 와. 덤프트랑 부딪히고 그리고 뒤져서 세게 밟을 수가 없는데. 부딪혀서 멈췄구나. 부딪혀서 멈췄는데 저렇게까지 빨리 올 수가 없는데, 역주행으로. 그런데 사람이 어디 있죠? 차 안에? 사람이요? 어? 저 뒤에 있나 봐. 저기? 어디? 쓰러져 있어. 바로 뒤, 위쪽에. 사고 차 뒤에, 어머. 그럼 많이 다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뉴스에 나올 때는 심정지 상태라고 그랬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말씀도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목격자분은 사고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역주행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 무섭다. 그리고 요 차의 블랙박스는 먹통이 됐대요. 그래서 국과수로 지금 가서 복원 중이래요. 와, 뭐 일이 있었나 보다. 궁금하다. 지금 무슨 일이 계셨을까? 그러면 아드님과 담당 조사관의 통화 내용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주행 사고 나기 전에 네.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차로 변경을 소리하시면 사고 나면서 네. 저희 차가 돌았어요. 아, 네. 1차 사고가 났죠, 1차 사고가. 네. 와, 그 전에. 아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의식을 잃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한 300m 가까이 역주행하고 나서 사고 나시거든요. 사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아, 그 전에 이미 의식 잃으셨나 보다. 어쩔 수 없는 역주행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이거를 재현하려고 네. 일단 처음에는 어머니 역주행해서 근데 음주 부분이 그것도 있어서 지금 국과수 지금 그 어머니 티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EDR도 하고 뭐 저기 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고 국과수에 다 의뢰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결과가 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아. 대로 가시다가 부딪히고 돌아서 일로 네, 의식 잃으신 넘어온 게 아니고 네. 너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떤 차랑 서로 차로 변경하다가 동시 변경하다가 부딪혀서 이 차가 180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300m를 역주행으로 오다가 그러다가 저 덤프트럭 부딪히면서 그리고 불이 이탈되면서 엄마가 튕겨져 나갔나 봐. 너무 안타깝다. 죽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과 그리고 가족분들 영문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목격자들이 혹시라도 블랙박스가 있으면 좀 이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몇 시죠? 아, 1월 31일 오전 8시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교 인근 도로랍니다. 8시. 출근길에 출근길이니까 차는 많았을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블랙박스 제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사고 났던 차도 있을 거고. 그 목격자들. 그러니까 용기 내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해주셔야지 어머님이 좀 억울하지 않게, 그죠? 그러니까. 네,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